배기와 속죄는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공자는 배기와 속죄는 지나간 원한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고 했고, 그들은 인을 구하여 그것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하였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배기의 심경이 슬펐을 것으로 본다. 그들의 일시를 보면 공자와 말과는 다른 데가 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적혀 있다. 배기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아우인 숙제에게 뒤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왕위를 형 배기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그러자 배기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서 나라 밖으로 달아나고 숙제도 왕위에 오려려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고죽국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중간의 아들 백이의 동생이며 숙제의 형을 왕으로 세웠다. 이때 백이와 숙제는 서백창이 늙은이를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몸을 맡기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주나라에 이르렀을 때 서백창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의 아들 무왕은 선왕의 시호를 문왕이라고 일컬었으며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 동쪽으로 언나라 조항을 치려 했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말곱비를 붙잡고 간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왕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들의 목을 베려고 했다. 이때 태공 제나라의 시조인 여상이 그들을 두둔하여 말했다.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에 그들을 보호하여 돌려보냈다. 그 뒤 무왕이 언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자 천하 제후들은 주나라를 종주로 삼았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만은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지조를 지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배를 채웠다. 그들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 내용은 이렇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뜯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 우 하나라 때는 훈련이 지나갔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아, 이제는 죽음뿐. 우리 운명도 다 했구나. 이들은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 노래로 미루어 본다면 원망한 것인가, 원망하지 않는 것인가?